아, 제가 밤에 운동 나왔다가 좀 이상한 현상을 좀 봐가지고. 도대체 뭘 봤길래 그러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좀 섬찟해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얼른. 차마 오래 닮지도 못했다는 그날의 영상. 이건 공원에 흔히 보이는 운동기구인데. 어? 근데 한쪽만. 가만 가만. 이게 왜 혼자 움직이고 있디야? 아, 왜 흔들려요? 한 5분은 넘었던 것 바람 때문이 5분 동안 아닌가 저절로 봐요.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네, 계속. 사람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지금 이게 기계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리고 한쪽만 얼마 전 밤에 운동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무섭죠. 고양이네. 귀여워. 고양이 그럴 때 보여요. 마치 무언가와 대화하듯 한 곳을 응시하며 울고 있었다는 고양이. 까만 고양이가 앉아있길래 예쁘다고 하면서 봤는데 걔가 뭘 보고 있는데 그게 저 운동기구 움직이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고양이의 시선이 머문 곳엔 운동기구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아, 저거는 꽤 힘을 가해야 움직여지는데요. 인기척도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계속 흔들리는 모습에 점점 소름이 아, 끼쳤다는데. 무서워요. 오싹해. 혹시 저기 뭐가 타고 있나? 그래서 고양이가 그걸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공원에 운동기구만 움직이고 있으니 무엇에 홀린 것만 같았다고. 왜 움직일까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기막힌 상황. 아, 뭐예요? 그 다음날은 저희가 아침 운동 가면서 근데 그때는 이제 팔 운동 기구가 혼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360도 일정한 속도로 계속. 아, 뭐예요? 아, 엄마, 만지지 마. 설상가상, 이번엔 다른 기구가 와, 돌아가고 이게. 있었다고. 저 진짜 혼자 돌아. 이게 나무 잎도 하나도 안 흔들리잖아요. 저 그렇게 움직이던 건딱 멈춰있고. 계속 옮겨다니는 거 이틀 아니에요? 연속으로 보게 된 믿기지 않는 상황.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다는데. 귀신이 부위 운동을 하나 오늘은 이걸 낮에도 하면서 돌아요, 보라고 낮에도.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죠. 여기. 오호라, 이것이 바로 그 요상한 운동기구라는 말씀? 비밀을 밝히기 위해 제작진이 운동기구를 사용해봤는데 운동 후 자연스럽게 내려오니 늦게 내려온 쪽에 힘이 실려 그 반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는 당최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뭐라? 슬슬 느낌이 오는데? 근데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은 혼자 계속 움직이네요. 이런 건가 본데? 알고 보니 여기 며칠 안 돼요. 한 10일? 아, 설치한 지가요? 최근에 설치되었다는 운동기구들. 새 것임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신상의 자태와 향기.